입자의 탄생 과정을 그려보자. 먼저 본 동영상은, 그 앞에 동영상 한 5개 정도는, 어미 블랙홀 우주론 동영상 5개 정도는 보셔야 이 동영상이 그나마 이해가 될까 말까 할 것입니다. 즉, 어미 블랙홀 우주론에서 바로 이 동영상 처음으로 클릭하셨다 그러면은 이건 예, 끄시고 다른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매우 어렵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보면 총 61개의 기본 입자가 있다. 기본 입자는 61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론, 상상, 소설, 기하학적 논리로 61개의 기본 입자 이전에는 없겠느냐. 뭔가 이전에 뭔가가 있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 세상에 61개 기본 입자로 탁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곧 끈이론, 끈이론에서도 뭐 열린 끈과 닫힌 끈이 막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뭐 결국 우리 세계 입자를 만든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끈이론과 뭐 유사한 그 논리이다. 분명 그 61개의 기본 입자 이전에 그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즉 입자의 탄생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알지 못함으로 다양한 그림을 생각해보자. 뭐 전혀 모르는 거니까 한번 논리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논리라는 말은 그림. 그 그림의 결과는 표준 입자 모형은 논리에 맞아야 한다. 예, 당연히 표준 입자 그 사실로 밝혀진 거에는 맞아야 되는 거죠. 입자 물리학 전공자가 정확한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 혹시 그 어미 블랙홀 우주론에 관심이 많은 입자 물리학 전공자가 계시면 그분이 정확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시도를 하니까. 시도하면 분명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 입자 물리학 전공자가. 이분은 그 그림의 결과는 표준 입자 모형은 논리에 정확히 맞게끔 논리를 개발을 할 거니까. 그러면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 진실이라면 답이 있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판명된다. 그러면 이게 엉터리가 되는 것이고. 분명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43페이지에 걸쳐서 다양한 것을 설명을 해내고 있다. 따라서 진실이 될 확률이 크다. 진실이 될 확률이 크다면 이거 정확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여기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거는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게 이렇다,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고 이제 방향을 제안한다. 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4차원 세상의 A 축, A 중성 축. 그 다음 4차원 블랙홀의 자기장 중성축. 즉 4차원이라고 했으니까 4차원 세상 A축이 있는 거죠. 이 A축, 이 A축이 있고 그 4차원 블랙홀이 만드는 자기장 중성축, 이 자기장 중성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33페이지 동안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설명을 했고 뭐 시간 관계상 이전에 설명했던 것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류, 중성자, 양성자. 그거는 이렇게 4차원 세상의 물질을 이렇게 쫙 어미 블랙홀이 잡아당겼다. 네, 쿼크들이죠. 그래서 이게 양성자라고 하면 얘는 반양성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강력이다라고 제가 그 강력편에서 설명을 했고, N은 공간을 넓히고 S는 공간을 줄이려는 성질이 있다. 즉, N이라는 말은 빨간색. 이게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S. N은 빨간색은 공간을 넓히려고 하고 파란색은 공간을 좁히려고 한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N 공간을 넓히려고 하죠. 분명 화살표 방향이 S 공간을 좁히려고 합니다. N은 공간을 넓히려고 한다. S는 공간을 좁히려고 한다. 전자기적 평형, 즉 N 개수 보존 법칙, S 개수 보존 법칙. 즉 이게 뭐 사라지거나 소멸이 아니라는 거죠. 모양이 변한다. 모양이 다시 축이 입자로 변하든지, 입자가 축으로 변하든지 어떻게 축이 입자로 되느냐? 이거는 또 계속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또 중요하니까 초전도체를 관통하는 자기선들은 입자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기선이에요. 자기선이 선이죠. 선. 선이 입자가 됐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냐? 그게 바로 초전도체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 블랙홀이 그네 번째 축들을
입자처럼 만든다. 뭐 타당 논리가 있는 주장 제안이 되겠습니다. 축이 입자로 된다는 거죠. 또 입자가 또 축으로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축이 입자가 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그게 이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앞에서도 계속 제가 설명을 했었고, 선이 원이 되는 접점의 방향이 물질, 반물질을 결정한다. 선이 원이란 말은 입자, 접점의 방향. 여기가 이제 여기 열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열렸죠.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근데 입자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입자는 정확히 아닌 거죠. 입자처럼 이렇게 보인다. 누가?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축을, 엄청나게 긴 축이죠. 확 잡아당긴 거예요. 잡아당기니까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는. 선이 동그라미가 됐다. 근데 그럼 진짜 동그라미냐? 약간 열린. 그 어미 블랙홀이 딱 사라지면 얘가 쭉 펴지는 거죠. 그게 초전도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미 이게 사라지면. 그래서 이제 물질, 반물질.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물질이다. 하면 이것이 이제 반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물리학 지식에 맞도록 더 정확한 기하학적 논리 개발이 필수이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제안을 드린 것이다. 방향이 이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미 블랙홀이 얘를 강력하게 잡아당깁니다. 축을, 4차원 축을. 그럼 쿼크들도 따라서 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겠죠. N원이 있고 빨간색 원이 있고 파란색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원을 한번 살펴보죠. 이쪽으로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게 방향이. 그러면 또 다시 설명하면은 얘를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색깔이 안 변합니다. 이거 돌리면 색깔도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이거 뚫린 공간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뒤집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이쪽으로 뒤집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뒤집느냐? 종이 책장 넘기듯이 뒤집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동일한 차원에서 뒤집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책장 넘기듯이 뒤집는 거 아니다. 빨간색이 우선 이렇게 우리 4차원 세상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어미 블랙홀이 여기 있습니다. 어미 블랙홀이 강력한 자기장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어미 블랙홀이 여기 있고 이것이 자기장을 내뿜고 있다. 이걸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기장은 N과 S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어미 블랙홀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속도가 얼마만큼 세겠느냐. 이게 확 잡아당기지 않았습니까? 잡아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세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려오는 속도, 어미 블랙홀에 충돌하려고 하는 속도, 그 속도 매우 크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속도가 매우 크게 이제 내려옵니다. 어미 블랙홀이 확 잡아당겼으니까 속도가 두 개입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이요. N입자. 이것이 이제 이게 바로 강력이다.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내려오면은 여기 빨간색 선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빨간색 선에 걸렸죠. 걸리니까 빨간색하고 빨간색은 서로 민다. 속도가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서로 미니까. 그 다음에 충돌이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 너무나 빠른 거예요. 매우 빠르니까 충돌 에너지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 화살표 두 개하고, 화살표, 여기 내려오는 화살표 두 개하고, 이제 소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일껍지. 그러니까 맨 첫, 그, 저, 자, 첫 번째 자기력선이 있고, 두 번째 자기력선이 있고, 세 번째 자기력선이 있고, 뭐 쭉쭉쭉 자기력선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이 이제 현세이다. 속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력선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다. 즉 빨간색, 파란색으로 돼가지고 이제 뿡 빠지는 거죠. 여기로 빠지면은 우선 요거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이 이제 휘 감습니다. 얘를.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휘어 감았죠. 그럼 이거 방향도 이것도 위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 뚫린 방향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 이게 원래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열리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뒤집혀질 시간이 없다.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건 충돌이다. 뒤에
요거는 이제 충돌이 아니라 스무스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얘는 충돌, 지금 충돌이다. 그래서 우선 이 파란색 한번 보시죠. 파란색은, 파란색의 특징은 아까 여기, 파란색은 공간을 줄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일단 공간을 얘가 막 줄이려고 합니다. 막 줄이려고 하는데, 또, 여기 위에 파란색에서는 이 파란색을 밀죠. 밉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향이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벗겨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밑에 빨간색은 얘 파란색, 여기를 잡아당기죠. 그러니까는 얘가 팍 벗겨지는 겁니다. 또 벗겨지는 이유도 줄이려고 하니까. 파란색은 공간이 막 줄어들려고 지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N의 특성 때문에 S 파란색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껍질 하나가 딱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단원자 아니냐? 이게 원자 쿼크세계 이게 양성자이고 이게 전자라는 거죠. N 전자, 이제 빨간색 우리 세계의 전자. 이렇게 그럼 왜그 원자 전자하고 원자하고 이거하고 이거 거리가 크느냐? 즉 빨간색 여기는 좁지 않았습니까? 좁았죠. 좁은 이유는 파란색이 좁혀버리니까. 근데 이제 파란색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전자는 공간이 넓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딱 넓어지는. 그럼 이제 자유전자. 자유전자, 어떻게 이게 단원자입니다. 단원자를 또, 전자를 벗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벗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쏘면은 여기서 이게 딱 벗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벗겨진다. 벗겨지면 이제 양성자하고 자유전자로 이렇게 멀찌감 떨어져서 이게 벗겨낸 겁니다. 이렇게 있다. 이게 바로 양성자이고, 이게 바로 자유전자이고, 이게 단원자의 그림일 것 같다. 탄생 과정이 이렇지 않냐. 또 S, 파란색 껍질은 지 스스로 벗겨지려고 하고, 그럼 빨간색은 위에 파란색이 당기고 있죠. 이렇게. 당기니까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밀죠. 이게 지갑 방향이 여기 방향이 벗겨지려고 하진 않아요. 거기에 또 S 어미 블랙홀은 아마 S 입자이다. 어미 블랙홀은 중성자별이라고 얘기하는데 S 입자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얘를 또 당기는 거죠. 얘를 당기고. 그러니까 이게 벗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벗겨질 수가 없죠. 빨간색이. 그러니까 강제로 에너지를 투입하면 이게 벗겨진다. 에너지를 투입해야 벗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빨간색은 쉽게 설명했고, 이게 파란색이 문제입니다, 지금. 파란색이, 그럼 도대체 파란색이 어떻게 될까? 역시 파란색 역시 이제 강력히 속도 두 개, 이게 화살표 두 개죠. 화살표 두 개로 밑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충돌이죠, 이거는. 충돌인데,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다르다는 거죠. 일단 충돌은 하나 맞습니다, 이게. 근데 얘는, 이거 파란색 아닙니까? 이거 빨간색이에요.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청력이었습니다. 이건 인력이에요, 인력. 그러니까는 밑으로 화살표 3개에 위로 가는 화살표 하나. 그러니까 충돌이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충돌이 심하게 되면 먼저 이게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그 껍질을 이렇게 만드는. 이게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다른 거죠. 여기하고는 그림이 다르다. 그 이유는 여기 충돌이 엄청, 아니, 밑으로 가는 힘이 너무 센 겁니다. 여기는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가는 것이고, 충돌을 했는데 이제 여기는 속도가 멈췄다. 계속 속도가 이제 발생을 심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는. 충돌을 해도. 그래서 이제 먼저 통과한 다음에 뒤늦게, 먼저 통과를 한 다음에 뒤늦게 얘네들, 자기력선 있지 않습니까? 자기력선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하고, 요 그림하고 이게 다르죠. 이게 뒤집어졌으면 이게 뒤집어졌다기보다도 방향이 색깔도 다르고, 여기 방향도 있죠, 요거 방향도 요 밑이에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뚫리지 않았습니까? 뚫린 게. 전혀 다르다. 역시 이거는 속도 두 개. 속도 두 개라는 거죠. 아직도. 이게 속도 두 개로 왔고요. 예, 여기 속도 두 개입니다. 여기는 속도가 0이에요. 여기 속도가 0. 멈췄다. 우리 세상에 멈췄다. 근데 속도가 두 개이니까 아직도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빨간색이에요, 지금. 빨간색이 첫 번째 충돌이 있겠죠, 또. 충돌은 계속 발생한다. 근데 밑에가 빨간색인 거예요. 이게 빨간색하고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청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이게 밑으로 두 개, 위로 두개 하니까는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되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얘네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온다가 아니라 이제 막그 충돌을 한 거죠. 그럼 얘네들이 그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뜯어지게 된다.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은 이제 모양이 된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요거죠. 여기는 여기랑 뭐 비슷합니다. 이게 여기는 전혀 다르다. 핵심이고. 네, 그래서 그래서 맨 S 파란색 껍질, 역시 파란색 껍질은 앞에서 동일한 논리, 이 논리와 동일하게 금방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파란색 껍질은 금방 벗겨진다. 그래서 이게 중성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성자가 도대체 이건지는 뭐좀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이랬던 핵심은 파란색은 분명 파란색 전자, 반전자죠. 반전자는 금방 벗겨진다는 거예요. 벗겨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어미블랙고 표면으로 이렇게 간다. 어미블랙 표면으로 가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밀죠. 밀고 여기서는 빨간색이 당기고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 크기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냥 특성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아주 작게 여기 있고, 그럼 블랙홀 표면에서는 S 입자니까 밀어냅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또 밀어내잖아요. S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밀어내고 그러니까 여기 허공에 붕떠 있는 어디 맨 반세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반대의 세상에 붕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일 것이다.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는 정보, 정보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금방 나오고 이거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보시면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성자가 매우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말은 붕괴가 될것 같다. 그림이 좀안 멋있다라는 거죠. 여하간 이것이 양성자랑 만나면 그 핵력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 중성자, 중성자가 구속된 거, 즉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이렇게 만난 거죠. 이 그림, 이게 바로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어떻게 핵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표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파란, 빨간색 껍질이 있는 거죠. 여기 빨간색 껍질은 여기 파란색에 딱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하고,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구속 중성자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딱 달라붙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양성자, 여기 빨간색하고 또, 여기 빨간색하고, 여기 파란색하고,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현상이 있다. 특징이 뭐냐면은, 그 양성자는 이게 현세에 존재하는 거고, 첫 번째 층, 첫 번째 여기 자기력선이 있는데, 이 자기력선의 첫 번째 층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중성자는 두 번째 층에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세, 첫 번째 층하고 두 번째 층하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다. 기하학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이 있고, 그럼 이걸 떼어내요. 이걸 떼어내려면 이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하튼 떼어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자유중성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유중성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중성자 딱 보니까 얘가 엄청 불안정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빨간색하고 이렇게 겹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빨간색 공간을 넓히려고 한다. 그 위에 있는 거 요거. 요거는 맨 상위층, 맨 밖에 있는 거는 그냥 벗겨지는 거죠, 홀라당. 왜? 밀어내니까. 두 번째는 여기 S가 잡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안 밀어내. 첫 번째 층, 맨 위에 층은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중성자는 맨 먼저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 다음 여기 중성자가 어떻게 붕괴가 되냐면, 중성자가 붕괴가 돼가지고 양성자가 되고 전자가 튀어나오고 반중성 미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자유중성자이다. 첫 번째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전자가 먼저 튀어나온다.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원리. 이게 빨간색하고 빨간색 겹쳐버렸으니까 빨간색은 당연히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튀어나오는데 어디로 튕기겠냐는 거죠,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열렸잖아요, 여기가. 그림의 방향이. 여기가 열렸기 때문에 위로 탁 튕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주스 치약 짜듯이 치약을 위로 지금 짜는 거 아닙니까? 윗방향으로 확 짜버린 거죠. 여기 것들은 위로 탁 튕긴다는 겁니다. 속도가 발생한다는 거죠. 위로 탁 튕겨진다. 속도가 발생한다. 근데 여기하고, 여기 속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속도는 매우 강했습니다. 여기 속도는. 충돌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는 속도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충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 충돌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속도를 확 가가지고 가는데 여기 또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자기력 선에. 근데 자기력 선을 이제 깰 만한 힘이 있는 거죠.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선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빨간색을 당겨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빨간색이. 이렇게. 그럼 빨간색이 이렇게 되면 파란색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같이 따라 움직이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은 또 얘도 또 이게 펴진다. 얘는 왜 펴지는가? 이것도 역시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굳이,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한 기하학 논리 개발이 필수이다. 굳이 설명하자면, 우선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죠. 이게 이 굵은색 껍질. 굵은색 껍질이 앞으로 갑니다. 굵은색 껍질이 앞으로 가는데 블랙홀이 당기잖아요. 네. 좀더 보안 논리를 더 개발 나중에 할 것이고, 여하간 방향은 이럴 것이다. 얘도 펴집니다. 이렇게. 펴져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통과를 하는데 앞에서 했듯이 충돌이 아니다. 충돌은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변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뒤집어진다. 이렇게. 뒤집어진다. 왜 뒤집어지느냐? 얼핏 봐도 뒤집어질 것 느낌은 뒤집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속도가 탁 존재를 하면은 이제 걸린다는 거죠. 여기 탁 걸리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튕기는 거죠. 걸려서 튕긴다. 그게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걸리는데 탁 튕기는 거죠. 그게 이제 전자 이중슬립 실험 튕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여기서 전자 이중슬립 현상에서 이렇게 뭐 이런 현상 이렇게 가죠. 근데 이렇게 갔습니다. 튕긴다는 거죠. 튕겼어요. 근데 여기 입자가 뒤집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이 전자 이중슬립 현상에서 해서 튕긴다. 그다음에 입자가 뒤집어졌다. 예, 그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정확히 이것과 이것이 반대가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거를 뒤집으면 이게 된다. 이게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성자가 이렇게 되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반중성미자가 이제 이게 양성자가 이렇게 되고요. 반중성미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게 분리가 되느냐? 역시 빨간색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밀고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얘를 당기고 그래서 이제 반중성미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양성자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제 양성자 튀어나오고 전자 튀어나오고 양성자 반중성미자 전자 튀어나오고 양성자 튀어나오고 반중성미자가 되고 양성자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핵심 도대체 중성미자가 뭐고 반중성미자가 뭘까? 우선 중성미자라고 하면은 우리 세상에 우리 세상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존재할 것 같은 반중성미자라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우리 세상에 관측도 안될 것이고 분명 왜 반대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죠. 일단 중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났죠. 중성입니다 분명. 그런데 앞에서 여기서 설명했듯이 이거 파란색은 계속 공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을. 그러니까 금방 파란색은 탈출한다.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중성미자. 그럼 중성미자는 이 빨간색, 파란색 바뀐 거죠. 색깔이 바뀌었으면은 중성미자. 이게 빨간색이 밖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빨간색이 밖에 있으면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중성으로 안정적으로 존재한다. 이거는 중성인데 불안정이 존재한다. 제가 앞에서 그래서 중성미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거는 양자알켐에서도 이렇게 이게 중성미자다. 양자알켐 제가 설명했고요. 양력에서 이렇게 중성미자의 형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예, 앞에서 제가
그래서 중성 이렇게 이제 뭐다 통과되는 거죠. 다 통과. 그다음 중성미자 진동현상 축이라는 거죠. 축임으로 진동을 하게 된다. 딩 진동한다는 겁니다. 이건 입자. 입자고 얘는 축이고 중성미자는 축이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제 앞에서 이것이 다시 이게 파란색은 밑에 축으로 이루고 빨간색은 이제 위에 축으로 방금 그림에서 봤듯이 이거는 미자다. 미자. 입자가 아니다. 미자라는 거. 이게 입자인 거죠. 이게 전자. 이게 반전자. 이거는 미자. 입자가 아니라 축으로 돼 버린다. 이번에는 양성자에다가 에너지를 투입하면 중성자, 반전자, 중성미자가 튀어나온다. 이건 좀 어려운데, 근데 양성자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양성자이다. 양성자 이거죠.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넣어보자. 이 뜻이 이거 아닌가. 여기 원래 양성자 이렇게 있는 거죠. 에너지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리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내리 누른다는 거죠. 그럼 에너지를 넣고 내리 누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뽕 하고 빠지는 이게 빠지는 게 아니죠. 다시 이 현상이 발생을 하는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건 또 이게 속도 두 배죠. 두 배가 아니라 에너지 하나 이게 화살표 하나하고 화살표 두 개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게 내려 누르고 누르면 이런 것들이 그 자기력 선들이 이렇게 어떻게 다 변화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역시 그이 아무리 이 논리를 펼쳐도 잘 양성 이거는 좀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여하간 핵심은 그 기존 물리학 지식에 맞도록 더 정확한 기하학 논리 개발이 필수이며 아마 이런 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앞에서 그총 61개의 기본 입자들의 근본 성격 탄생 과정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 이건 역시 입자 물리학 전공자가 정확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